안녕하세요. 쑥쑥 그림놀이 액션 페인팅 하가 아숙입니다. 오늘은 큼직한 황금 물고기를 그려볼 거예요. 일단은 신문지에다가 신문지 한 면 전체를 다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연필로 먼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지고 입이 큰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지고 먼저 오리세요. 오리고 난 뒤에 이 캔버스를 좀 큰 사이즈예요. 이거는 신문 전면 하나 사이즈인데 여기 백판을 블랙 색깔이나 다크한 색깔로 먼저 그 다크블루 같은 색깔을 먼저 쫙 이렇게 먼저 백판을 발라주시고 마르고 난 후에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캔버스 위에 그 오려진 물고기 그 신문지로 오려진 물고기를 캔버스 위에 먼저 올리세요. 자리를 먼저 잡으세요. 자리를 잡게 하고 그런 다음 글루로 붙이세요. 이렇게 대충 글루를 뿌린 후 글루로 풀로 물고기를 자리를 잡아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입 있는데도 붙이고 몸통에도 붙이고 꼬리에도 붙이고 풀을 바르세요. 풀을. 그리고 이거 애기 물고기예요. 애기 물고기 자른 거 신문지 자른 거를 다시 풀을 발라서 엄마 입 있는 데다가 뽀뽀하는 것처럼 애기와 엄마 물고기가 뽀뽀하는 것처럼 붙여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 비닐이에요. 이거 물고기 비닐 모양에 이렇게 산 모양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신 거를 다시 물고기 몸에다가 붙여주세요. 붙일 때 먼저 큰 거 하나를 붙이고 붙일 때도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이 신문지가 위로 겹치지 않고 아래로 이 비닐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한 면만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한 4장 정도 필요할 거예요. 4장 정도 이렇게 오려진 신문지를 그 아래 또 이렇게 풀칠을 한 위에만 조금 해서 아래쪽에 끼워 넣듯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오리고 하는 거는 엄마가 이제 연필로 그려주고 아이 보고 오리라 그러면 돼요. 이렇게 오리라 그러면 가위질 하라 그러면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글루로 다시 낀 거 넣듯이 비닐 사이에 이렇게 하면 이제 물고기 형체가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황금 물고기잖아요. 황금 물고기. 그러니까 저는 오늘 붓도 물고기 모양, 한국 물고기 모양 붓을 가지고 왔어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파란색을 먼저 비닐, 물고기 비닐 있는 데다가 이제 찍어서 하고 여기도 찍어서 다음은 또 다른 붓으로 옐로를 발라
대충 발라도 돼요, 옐로우를. 좀 두껍게 발라야 돼요. 왜냐면은, 이 물감에 그, 저기 글루터가 달라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두껍게, 대충. 그 다음에 초록.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처럼. 초록도 해주고, 레드도 해주고, 레드도 발라주고, 레드도. 그다음에 핑크. 바르고 싶은 색이나 빨주노초 파란보를 물고기 비늘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먼저 알로는 알록달록 됐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칼라.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칼라. 두껍게 해야 글루터가 달라붙어요. 이렇게 물감이 좀 두껍게, 두껍게. 이제 글루터를 실버로 먼저, 실버로 반짝반짝하게 해주고요. 뿌려주세요, 실버를 먼저. 그러면 이게 고착화돼서 여기 물고기 몸에 착 달라붙어요. 이게 고착화돼서. 그다음에는 옐로우나 옐로 칼라나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물고기 몸에 바를 수 있는 색깔을 바르세요. 그냥 이렇게 큰 붓으로. 그러니까 물감을 써서 발라도 되고, 저는 옐로 색깔을 물고기 몸에 바를게요. 쓱. 대충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글루터 뿌리면 얘가 다 붙어서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물고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조금 진하게 작은 아이도. 아기 물고기한테도 글루터를 바르고, 옐로 칼라를 페인팅하고 난 후에 이제 뿌려주세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입이는 쪽으로 살살살살살살. 얘가 이제 고착화돼서 그 물감에 아크릴 물감에 달라붙어요. 얘가 반짝반짝. 꼬리 있는데도 꼬리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냥 실먼지를 따라서. 여기도 그 골드 글루터를 뿌려만 주면 돼요. 뿌려만. 골드 글루터. 그런 다음 이제 여기 테두리를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테두리를. 테두리. 테두리를 블랙 칼라로 쫙 깨끗이, 물고기 테두리를 블랙 칼라로 깨끗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그리고
누나를 마지막으로 하룡정점 잊으시면 안 되죠. 하룡정점. 깔끔하게 그림은 항상 뒷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겠죠. 테두리를 깔끔하게 블랙 색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고기 눈을 이렇게 까맣게 칠한 후에 눈알 같은 거 붙여도 되고 눈을 따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제 이 테두리, 물고기 테두리 신문지가 깨끗하게 나오게 붓에다가 검은 색깔, 백판하고 같은 색깔의 물감을 쭉 깨끗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란색, 핑크색 뭐 이런 색을 조금 섞어 가지고 이 물고기 바디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 작은 아이에도 이렇게 한번 쿵쿵쿵쿵 이 아기 물고기와 엄마 물고기가 일치되도록 이렇게 바디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 찍어주시면 알록달록 정말 예쁜 물고기가 이제 탄생이 돼. 그리고 난 뒤에 이 글루터 한번 더. 이렇게 골드 글루터를 한번더 발라주시면 뿌려주시면 돼. 이렇게 소금 뿌리듯이. 그러면 이 아크릴 물감에 고착화돼서 쫙 달라붙어요. 고흐가 만약에 지금 살고 있었으면 이 아크릴 물감을 있었다면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서 나왔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큼직하고 입체적인 골드 피쉬가 완성이 돼요. 이게 다 화면에 안 나오는데 이따 한번 멀리다 잡아볼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이렇게 큼직하고 알록달록하고 이거 번쩍번쩍한 글루터 골드 글루터를 이용해서 신문지를 재활용해서 아이들과 오리 못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하면 아이들의 두뇌가 한이 이렇게 발달된대요. 예, 다음 시간에는 피카소를 너무 좋아하죠? 이제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또새 창의적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이.